조박사의 피싱 랩입니다. 이번 과제는 목숨 걸고 파푸안베스입니다. 파푸안베스 아시죠? 동급 최강 전 세계 프로 루어 낚시인들이 꼭 한번 낚아보고 싶어하는 최강의 화이터입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웨스트 파푸아라는 장소입니다. 뉴기니 섬이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반을 딱 잘라서 동쪽은 파푸아 뉴기니입니다. 절반 서쪽은 인도네시아령이에요. 뭐 그렇게 된 원인은 제2차 세계대전 때 서구 열강 덕분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간 곳은 절반 딱 잘라져 있는 그 국경에서 가까운 곳입니다. 그 국경 부근의 남쪽으로 티미카라는 조그만 소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일하게 공항이 있어요. 거기서부터 일정이 시작이 됩니다. 해도 뜨지 않은 이른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이런 상태로 하루 종일 그 항구 주변이 말라리아 발생지라고 그래서 모기에 안 물리게 극히 조심을 했죠. 이런 열대 지방에 갈 때 말라리아 약 복용은 필수입니다. 출발하기 전부터 말라리아 약을 먹기 시작을 해서 귀국 후 약 한 달 정도까지 약을 계속 먹어야 돼요. 뉴기니 섬의 남쪽 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겁니다. 파도가 없이 조용한 날이었기 때문에 7시간 반, 8시간 가까이 돼서 현지에 도착을 할 수 있었어요. 강이 흐르는 하구를 통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중간쯤에, 강 중간쯤에 마을이 있었는데 우리가 도착을 딱 하니까 이제 환영 세레모니가 열렸습니다. 우리가 선물로 분말 커피 한 봉지, 그 다음에 그만큼의 설탕을 한 봉지를 가지고 갔습니다. 그 선물을 주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이 커다란 양동이에다 그 분말을 다 섞습니다. 그리고 펄펄 끓는 물을 그 양동이에 부어서 한 양동이 가득 아주 달디단 커피가 완성이 됐고 그거를 다 이렇게 둘러 마을 사람들 둘러 앉아서 그 양동이를 다 비워야지 세레모니가 끝납니다. 추장님이 오두막집을 하나 내줬어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텐트 안 쳐도 되니까. 이분이 추장님이신데요. 이 추장님의 조부께서는 식인종이었다고 합니다. 식인 습관은 이제는 거의 다 없어졌다. 안심을 해라. 너희들은 안 먹어. 이런 말씀을 하시고 추장님은 매일 밤 우리 오두막집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창문을 닫아라. 그리고 맥주를 내놔라. 그러시더군요. 오늘 여기에는 알라께서 안 계시니까 마셔도 된다. 괜찮대요. 아침 일찍 이 길쭉한 이 보트를 타고 정글 깊숙이 들어갑니다. Very nice. Look up. Four banana trees. Mangrove의 가지 사이사이거나 아니면 커다란 풀숲, 돌이 있는 암초 주변 이런 것들을 전부 이런 딥다이브 미노나 대형 크랭크베이트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바늘은 큰, 튼튼하고 큰 바늘로 교환을 해줘야 됩니다. 운 좋게 첫날부터 저는 뭐 소형이지만 파푸안베스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아, 기분이 좋았어요. 남들보다 먼저 잡았으니까. 물론 파푸안베스만 잡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것도 많이 낚여요. 가장 흔한 게 바라만디. 잘 아시는 점프를 엄청 잘하는 바라만디죠. 바라만디는 항상 한 마리씩 마을로 가져갑니다. 마을 주민들한테 선물을 하거나 우리가 저녁에 그거를 요리해서 먹기 위해서입니다. 커다란 이름 모르는 능성어 종류도 뭐 시커먼 놈, 노란 놈 여러 가지 능성어도 잡힙니다. 그 다음에 GT 조그만 뭐 손바닥만한 치어도 있지만 큰 GT도 민물까지 들어옵니다. 타폰, 태평양 타폰이죠. 파시픽 타폰. 이것은 뭐 어마어마한 점프를 자랑하고 후킹이 잘 안 됩니다. 감성돔, 남양 감성돔이에요. 조금 비늘 모양이 다른 감성돔도 낚이고
로마는 물총고기 있죠? 아처피시라고 이렇게 잎사귀에 벌레가 붙어 있는 걸 물총을 탁 쏴서 떨어지면 그걸 먹는다는 물총고기도 루어를 공격을 해서 잡힙니다. 3일째인가요? 노도막에서 이렇게 일어나 보니 추장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안내해주는 그 배에 키를 잡고 있는 마을 젊은이 청년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메인 가이드 레오라고 하는 그 프랑스 사람인데요. 이 셋이 무슨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보니 이 마을 앞에 우리가 낚시하는 강에 아주 상류까지 올라가면 다른 쪽으로는 다른 강의 상류하고 수로로 이어진대요. 그리고 자기네들도 자주 안 가는 곳이라고 글로 가면 아주 큰 게 있다는 거예요. 솔깃하죠. 이런 오지에서 또 그런 전인 미답의 강이라면 이야 거긴 낚시 파라다이스가 틀림이 없다. 아주 이른 새벽 바다 만수가 돼가지고 밀물 만수위가 돼가지고 강물의 수위가 불었을 때 계속 상류로 이동을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장소로 간다는 기분이었어요. 아주 기대의 일행들이 다 부풀었습니다. 짠! 하고 이제 넘어갔습니다. 진짜 그 정글을 뚫고. 웬걸? 완전 흙탕물인 거예요. 응? 메기가 한 두 마리 잡혔나? 야, 이건 여긴 낚시하면 안 되겠다. 거의 하루 광치고 이제 오후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럴 수가 오후 밀물 수위가 새벽 수위하고부터 현저하게 낮았어요. 수로가 안 생깁니다. 그럼 상류에 큰일 났죠. 이제 어떡하나? 그래서 의원들을 모여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안전 위주래요. 항상 어디로 낚시를 가든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외국에서는 그 자리를 피합니다. 그게 현명한 판단입니다. 트러블이 생겼을 때 외국에서는 외국인이 항상 약자이기 때문에 경찰서에 잡혀가든 뭘 어떻든 간에 난 우선 안전해야 된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노숙을 하고 내일 새벽에 다시 수위가 높아지면 돌아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아니다. 배를 몰고 바다로 나가서 해안선을 따라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 그리고 키 잡는 청년도 좋대 할 수 있대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의 그 강들은 하구가 이렇게 이제 삼각주식이에요. 정글에서 내려오던 게 양쪽은 정글이지만 하구가 되면은 넓은 모래밭이 생기고 수심이 무지하게 얕아집니다. 그래서 밀물이 돼야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수로를 따라 배가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건데 뭐 밀물이 돼서는 날 수 있지만 문제가 하구가 그렇게 수심이 얕다 보니까 바다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엄청 높아져요. 또 그날따라 파도가 높은 날이었습니다. 삼각파도가 이렇게 생기는 게 보이는 일이었거든요. 뭐 물론 제가 주장한 노숙을 합시다도 안전한 건 아니에요. 정글에서 언제 악어, 크로코다일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전복이 되면 물속엔 타이거 샤크가, 뱀상어가 왔다 갔다 하죠. 결국은 바다로 나가서 우리 마을로 돌아가자고들 전부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리하다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화면에 보이는 그 쪼꼭배가